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.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? 진보좌파 분들은 비판하고 반대하고 하는 거에 참 익숙해 있어요. 근데 자기가 도리어 비판하고 반대를 받는 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.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? 자,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. 노무현 정부.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?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기사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문건입니다. 맨 앞에가 국정원이에요. 국정원도 댓글을 달아라. 더 웃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. 공무원들이 기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서 기사에 대한 압력을 넣어라.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.